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맨화 영성훈련원장 윤남옥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도 배경음악은 나드양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나누셨고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삭개오가 그렇게 빨리 회개했을까? 그런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으며 얼마나 머무셨으며 식사를 하셨으며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만나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인을 만나는데 또한 부자입니다. 그런 키가 작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주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처음 본 사람인데 이름을 아셔서 내려오라. 그러니까는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서 이제 얼마간 있었는가에 대한 전혀 그 사건 묘사가 없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동안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게 되면 키 작은 삭개오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삭개오에 관한 그 노래가 많아서 어린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삭개오하고 뽕나무 이거를 많이 불렀던 생각이 나는데 그럼 중심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삭개오 뽕나무 이것만 기억한다고 하면 이 삭개오의 얘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범적으로 보지 말고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주제가 뭡니까? 바로 누가는 세상을 향하여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주제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18장부터 또 메시지를 함께 연결해서 볼 때 이 19장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뒤에는 열문화의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이런 것보다도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그 메시지의 중심을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이 삭개오를 읽을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몇 시간이나 함께 하셨으며 식사는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첫마디가 뭘까? 꾸짖으셨을까? 위로해 주셨을까? 소외된 그들 그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셨을까? 내적 상담을 했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짧게 그냥 삭개오가 서서 이러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삭개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주님에게 여쭈어봤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삭개오가 저렇게 회개하였나요? 그렇게 그 집에 오래 머무신 것 같지 않은데 왜 삭개오가 그 엄청난 회개와 결단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뭐 항상 하는 대화는 뭐 다른 게 있니? 나는 언제나 그냥 만나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런 설교도 하고 대화도 하지. 나는 삭개오와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급하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팔복인데 산상수훈의 처음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첫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적 복을 받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랬던 삭개오가 저는 이 첫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자기는 여태까지 세상적인 복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여기서부터 주님이 첫 마디를 이렇게 산상수훈을 말해주는 순간부터 삭개오는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팔복을 전부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팔복이 서로 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그 내적으로 임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음이 긍휼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애통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온유한 자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립니다. 목마릅니다. 그렇게 갈증을 느낄 때 그는 채워지고 그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채워져서 배부르게 됐을 때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3절은 7절과 4절은 8절과 5절은 9절과 6절은 10절과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바로 이 팔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는 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그 최고의 가치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한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누리게 되고 이 영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내적인 기름 부음, 저는 이것을 인격의 기름 부음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건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님들을 보면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격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내적으로 성령님이 충만히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능력의 종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받는 기름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외적으로만 기름 부음 받고 이런 인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저 사람도 목사야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영성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만 받고 내적인 영성이 없으면 안 되고 내적으로 변화되고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에서 내적 기름 부음과 인격적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외적 기름 부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인격에 나타난 성화의 기름 부음입니다. 외적 영성, 외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자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할 때
외적인 형성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는 이것을 화육적 형성이다, 나타나는 형성이다, 외적인 형성이다, 능력의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대개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름 부음이 더 훌륭하고 내적인 기름 부음은 이것은 없는 거다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기름 부음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외적이냐 내적이냐, 나타나느냐 성품이 변화됐느냐, 이 차이지 모든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내적이거나 외적이거나 이런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경건한 성품을 가진 내적 영성이 필요하고 또 내적인 영성을 받으신 분은 이 외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에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사역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런 영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런 영성이 없다, 이런 영성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읽는 그런 학문적 영성도 있고 그리고 또한 기쁨의 영성을 받는 분도 있어 항상 기쁘고 그리고 전도의 영성을 전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모든 다른 형태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인격의 기름 부음,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기름 부음, 저는 내적 외적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외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외적으로 나오는 이 영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외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할 수 있고 밸런스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런 가치의 전환,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 가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는 전적으로 충돌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때 일어서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회개죠, 중생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삭개오의 이 가치의 변환 그리고 회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회개보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먼저 삭개오의 회개를 생각하게 보기 전에 기독교 영성의 넓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학대학원 박사 논문의 주제입니다. 저는 존 웨슬리의 기독교 영성의 넓이를 제가 논문으로 썼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면 너가 보이고 그리고 너가 보이면 사회가 보인다. 사회가 보이면 온 우주 만물이 보인다 하면서 기독교 영성의 넓이를 점점 폭을 넓혀가는 걸 보는데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와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이 기독교 영성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바로 삭개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욥에서도 설명했습니다.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런 관계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너를 만나는 지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건 기독교 영성의 넓이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넓이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길이도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제가 하나씩 기회될 때마다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대표적으로 기독교 영성의 넓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첫 번째 문제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내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이 intrapersonal relationship입니다. 나와의 관계. 그럼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 내가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수줍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창조적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후천적으로 이렇게 생긴 내가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교만하고 강박하고 그런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는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세리장이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서게 됐을 때 나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이상한 것 같지만 intrapersonal relationship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가르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나도록 노력했습니다. 뭐 뭐든지 잘해야 됐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제가 1등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내가 교만하고 강박하고 고집이 세고 우월하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참으로 귀한 존재, 아브라함의 자손,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이 삭개오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물건을 착취하고 돈을 착취하고 거짓말을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긍휼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니까 청결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마시고 먹고 싶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와 그 의가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자 이제는 사회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와의 관계가 개선돼서 양심 선언합니다. 정직한 세리장이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명예가 떨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양심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리장이가 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지금 삭개오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거를 청산하면서 앞으로도 청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청산하면 지금과 미래는 다르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의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뽕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았고 이웃을 찾았고 사회를 찾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찾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자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숨어서 돈만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외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제 긍휼히 여기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탈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세금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 그 국세청에서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양심 선언하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내가 붙잡고 나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삭개오의 주제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너를 발견하고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관계 회복이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삭개오를 통해서 배워본 적이 있으신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회개가 독특한 것은 암흑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입으로만 한 회개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그 열매를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가장 생명같이 여겼던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18장에는 그 물질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명예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과거에 한 일이 다 세상에 드러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가 포기되고 세리장이로서의 명예가 포기되고 굉장히 자기는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내 제자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면서 삭개오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에 나눠주고 하면서 미래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것,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갖고 그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러자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때 결단하고 막 회개해서 뜨거워서 막 부흥회 때 손을 들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오면 작심 3일입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삭개오는 그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자리를 다 드러냅니다. 공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게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또 아주 조만론적인 만남을 보게 되는데 여리고가 그 예루살렘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만난 구원받은 자가 삭개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가면서도 그 바쁜 길목에서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인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지금 즉각적으로 일어나 결단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만나고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만남, 에스카톤,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고 만나야 될 메시지는 뭐냐? 뽕나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사람. 그 바쁜 가운데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 상처를 치유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선포해주고 그리고 그를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맞아들이시는 그 죄악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피곤할 때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고 정말 이제는 쉬고 싶다 할 적에도 주님은 한 명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사건에서 만나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뽕나무도 아닙니다. 삭개오도 아닙니다. 돈을 다 뭐 포기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죄인인 이 삭개오를 사랑하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마지막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도 그 잃어버린 자 죄인에게 시간을 함께하며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사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배운 것이 있으셨습니까? 삭개오 맨날 뽕나무만 기억했지만 우리 삭개오의 사건에 들어가서 구속사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삭개오 사건이 여러분에게 열려서 그 기독교 영성의 넓이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그래서 나를 나와의 샬롬, 너와의 샬롬, 사회와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윤나목TV는 주님의 영성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좋으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윤나목 북자료시는 언제나 여러분이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질문이 있으면 유나목@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누아 기도회에 무료 컨퍼런스 콜을 참여하시려면 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전화는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컴퓨터나 전화에 Free Conference Call HD라는 것을 여러분이 설치하시고 미국으로 그러니까 국제전화 하듯이 712-770-5308로 전화를 거시면 거기서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90965 그리고 이 파운드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먼저 여러분에서 소리 음소를 제거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 저의 설교, 치유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치유 기도에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여러 나라가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한국은 시간이 새벽 2시라 이것은 참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도회, 다른 기도회 시간을 제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우리 집 아들 집에 가서 강아지하고 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